청산화다육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옥상 다육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 옥상 다육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옥상 다육들이 제가 많이 못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분갈이도 정말 여러분 안 보이게 제가 하죠. 시간 나는 대로 분갈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기본 뭐 50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못한 것도 막 새 화분에 분갈이 갈아주고 정말 3년 이상 된 것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못한 분갈이를 아주 폭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깥쪽이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저희 집 옥상 다육들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분갈이 다 해가지고 이제 뿌리가 다 활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군생들 요런 아이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죠, 이런 게 요런 아이들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뿌리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뿌리가 나왔어요. 다 나와서 제가 물을 흠뻑 먹였거든요. 안 흔들리고 여기 밑에 보면 뿌리가 나온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나나홉 꾸미인데, 처음에 이 나나홉 꾸미 분갈이 할 당시에는 정말 제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 시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뿌리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꽃대도 좀 올리고 생장점 부분에 생기도 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뽑아서 뿌리가 나왔나 안 닿았나 그렇게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뿌리를 얘네들이 그 뽑아버리면 그 뿌리는 없어지고 또 새 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뽑아서 뭐 뿌리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좋습니다. 더 힘든 과정을 얘네들이 겪어야 돼요. 뿌리 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나름대로 힘을 많이 썼을 텐데 또 그 과정 겪게 하면 여름이 곧 코앞인데 얘네들 더 힘들죠.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하게 나와야지, 나와서 이 뿌리 활착이 잘 돼야지 여름을 건강하게 달 수 있습니다. 여름에 다육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 이제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봄가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가을이 온다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와서 또 겨울 채비해야 되고, 겨울 끝나서 한숨 돌려서 분갈이하고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여름 준비를 해야 되고 바쁘죠, 여러분. 많이 바쁘실 거예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께서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핑장이 아닌 옥상에서도 다육을 키우고 있고, 키핑장에서는 사실 신경 안 써요. 덜 써요. 거기서는 물 가서 물 주고 하엽대 주고 그냥 이렇게 살펴봐요. 눈 맞춤 해보고. 지금 거기에도 키핑장에서 분갈이 해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일단 영양제를 제가 보충으로 해갖고 뿌려줬어요, 그쪽은. 근데 거기는 이제 처강이나 그런 시설, 겨울에도 난방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여기 옥상에 저는 걱정이죠. 그래서 봄가을이 가장 저는 편한데, 밖에도 막 저렇게 내놓을 수 있고 밖에도 저렇게 있잖아요. 내놓을 수 있고 좋은데 이제 너무 짧다는 게 아쉬워요. 좀 더 조금 한 달만 더 길어서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다육이 예뻐진 얼굴도 마음껏 보고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좋아서, 이뻐서,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누구 탓 안 합니다.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안에 있는 다육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 거의 90%는 다 분갈이가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뿌리가 다 나오고 있고 지금 활착이 돼서 이렇게 싱그럽게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건강하게 뿌리가 잘 나왔다는 거고, 물을 먹였는데 물 반응이 있다는 거는 뿌리가 제대로 이제 활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초보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육 생활을,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그건 이제 스스로 익혀져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하듯이, 이건 서당께는 아니지만, 제가 서당께는 아니지만, 다육을 자꾸 접하고, 궁금해하고, 분갈이 해서 키워보고, 왜 죽었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다르게 또 해서 키워보고 하다 보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다육이 키울 수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어떤 분이 다육이 초보 부분이신데 키우는 게 너무 힘드시다면서 저한테 조언을 좀 부탁했는데, 제가
너무 좀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근데 처음에 키울 때는 이제 요새는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나 네이버 들어가서 키우는 법도 많이 나오고 있고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습득을 하셔서 키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 다육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 삼초보로 빠졌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다 분갈이가 되어서 뿌리가 다 나왔어요.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지금 안 움직여요. 뿌리 다 나왔어요. 살짝 이렇게 건드려보면 나왔거든요. 지금 계절이 뿌리가 가장 잘 나와요. 제가 보니까 금방 한 일주일 이후에 보면 거의 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입, 제가 뿌리 없는 그 수입 금강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도 분갈해서 저쪽에다 올려놨거든요. 반대쪽에 뿌리 나왔더라고요. 벌써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 날씨가 최적의 날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갈이를 못 하셨으면 얼른 사흘 안에 끝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지금 끝내려고 막 계속 울산에 와서 시간만 나면 와서 새벽에 6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또 낮에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일과 또 있잖아요. 따로 농장 소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루를 빨리 시작하고 해가 길어서 또 저녁에 오면은 날이 저물 때까지 모기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때까지 불을 켜놓고도 분갈이를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육들 너무 예쁘게 지금 뿌리 잘 잡고 있고요. 만져보면 제가 첫물은 다 먹였어요. 아주 건강해요. 지금 보면 치설송이나 이런 아이들도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뿌리 잡고 이렇게 건강하게 있고, 오카시아 조금도 그렇고. 보시면 약간의 웃자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서 이쪽에도 다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파묻힌 아이들은 뿌리 다 절단한 거예요. 제가 절단했다는 거 좀 무섭나? 뿌리를 다 제거했어요. 묵은 뿌리. 제가 분갈 너무 안 했어요. 사이즈가 사실 처음에 이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이거보다 2배 이상 컸었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분갈이 안 했더니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번에 올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분갈이 못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어서 지금 뿌리를 내고 있고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안 움직이고 뿌리가 잘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요런 아이들도 지금, 요거는 색깔이 아직 안 나왔지만 연두란 아이, 요거는 쪼꼬다육에서 이제 데려온 아이들 마리에따랑 이뻐졌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는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얘는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얘도 과감하게 뽑아서 다른 분이 심어줘야 되는데 너무 이뻐갖고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쁘면 건들기 싫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너무 이쁜데 건드려갖고 괜히 잘못될까봐 걱정돼가지고. 여기 뒤에 핑크플로라랑 이런 아이들도 다 지금 올 분갈이. 저 철화도 원래 풀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다 분갈이하고 얼마 전에 한 러우도 저렇게 쌍둥이 분에 다 분갈이해서 뿌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반대편에 싹 돌아서 가보면 이쪽에도 있죠. 이쪽에는 LED등 중앙에는 햇볕이 좀 들들어서 LED등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켜놓고 있습니다. 밤에 가서 12시 정도 좀 꺼주고, 그리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안 켜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얘가 좀 열이 나와요. 근데 낮에 햇볕이 강한 게 쬐면 얘가 열이 나온데도 나오니까 여기 열에서 햇볕 열까지 같이 더해져가지고 와 엄청 뜨겁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터질까봐. 그래가지고 낮에는 햇볕 날 때는 안 켜지고 좀 흐린 날에는 좀 켜지고 있습니다. 이거 꽃대는 이렇게 따주고요. 여기 있는 것도 거의 다 분갈이가 다 된 상태의 아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아이들도 지금 팅커벨인데요. 한 몸이었어요. 완전 대품. 너무 분갈이 안 해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얼굴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았어요. 이거 다 그냥 해체시켰어요. 뿌리가 썩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커팅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부엉이 분에 심어놓은 건데 뿌리가 나오나 봐요. 싱글싱글 해요. 싱글싱글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이 이번에 많아요. 제가 다 커팅해 가지고 모아 갖고 같이 심어 준 게 얼굴이 작아져 가지고 버릴 순 없고 건강한데, 지금 염자도 냉해 잎이 나인데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 분갈이 따로 해가지고 4개 입었어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너무 분갈이 안 해갖고 제가 모아갖고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서 심어놨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여기도 많이 있고, 다 분갈이를 이렇게, 여기도 있네. 아르제, 이런 아이들도. 팅크벨도 여기 또 있네. 여기도 모아서 다 합식해가지고 아르제도. 다 이거를 한 몸이었는데 다 분리를 제가 해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커팅 그 목대를 잘라서 건강한 부분까지 잘랐다 잘라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콩분에 귀엽게 괜찮잖아요. 저만 볼 건데요, 뭐 저만 예쁘면 되죠. 귀엽지 않아요? 이 화분 행복한 꽃그루 화분이잖아요. 라떼 화분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100%안한거 있구나. 100%는 조금 99.9%는 다 분갈이 했네요. 옥연도 따로 이거 꽃 피고 있네요. 묵둥이 얘도 분갈이 제가 큰 화분에 있는 거 빼가지고 하고 이렇게 좀 못생기나 이런 아이들도 보시면 화상을 입었어. 이거 제가 그 봄에 이 금아이들 화상 직광에 내버려 보내면 안 되는데. 아직 그 삽목판에 들어있는 거를 깜빡하고 안 빼고 얘까지 같이 밖에 내놨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아프네요. 살금이 임금인데. 그리고 여러분 금종자들은 금 있죠. 이 맵이나 금도 강한 햇볕에 내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안쪽에다가 은은한 그냥 햇볕 너무 없는 것 말고 그래야지 이렇게 이뻐져요. 맵이나 금도 여기 몇개 있거든요. 이쪽에 밖에 안 내놨어요. 직광 안 세고요. 특히 강한 직광을 노숙할 때그 거리대나 직광에 조심해야 될게 이런 금이 있는 창금이라든지. 근데 원종복랑금은 강하던데요. 그거는 빼고 방울복랑금은 안쪽에다 좀 놓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룬데리. 룬데리도 강한 빛에서 키우시면 안 돼요. 룬데리도 그 약하거든요, 식광에.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그렇게 주의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미인 종류들은 이제 여름에, 안쪽에다 좀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노숙보다는. 저는 그랬는데, 미인이 베이비 핀 거는 괜찮은데, 좀 다른 아이들, 이쁜 아이들, 뭐지? 미인 아이들 많잖아요. 이민, 홍미인, 막 이런 거, 아메치스. 여름에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여름에, 봄에 입었던 아이들 여름에 제가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도전은 못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아직은. 겁내서 못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입었던 아이를 또 맨날 한해한해 거의 그냥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이걸 잘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것을 좀 제가 꺼려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에는 이렇게 와 많죠. 이 아이들도 제가 분갈했어요. 야곱센이도 이거 겨울에 냉해 입었어요. 그래갖고 컸었는데 그 괜찮은 부분만 잘라가지고 저렇게 심어놓으면 또 저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육이는 거의 목대가 이제 있는 군생들은 커팅을 해서 심어놓으면 다 뿌리 나오거든요. 이제 건강한 부분까지 커팅을 해서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뿌리가 상했으면 그렇게 잘라서 다시 심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쁜 아이 또볼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또 여기 중앙에도 이렇게 분갈이 다 해가지고 해놓고, 저 끝에도 잠깐 가볼까요? 지금 오후 시간이라서 6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해가 있어요. 6시 넘었는데도 이렇게 보이죠? 약간 어둡게 보이긴 하나 괜찮죠? 여기도 다 분갈이 했어요. 다 분갈이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는 이제 삽목판 미니 삽목판에 콩분들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다 담아서 이제 물 주면 저면할 때는 요거 통째로 들어가서 한번 물푹 먹이고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콩분에도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제 풍선 군생들이 많아요. 또 최근에 분갈이한 것들이 많거든요. 까라솔도 그렇고, 요것도 제가 풀분에 있는 거 빼가지고 여기 큰 사과 풀분에 분갈이했고, 부용, 철화 여기 많죠. 석연화 이렇게 풍선 군생들 철화도 있고, 레티지아 여기도 이제 뿌리가 이만큼 나와갖고 제가 물을 한번 많이는 안 줬어요. 듬뿍은 안 주고 일주일 넘어서 뿌려줬어요. 살짝 우회하고, 샤워기로 한 번,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샤워, 저기, 물옷으로. 그러면 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물 흐름이 이 화분에 물을 한 5분간은 멈춰 있어야 돼요. 여기 물을 여기다 그래야지 흠뻑 먹지.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겉에 잎만 축축히 젖고 속 거등만 젖을 뿐이라서 그렇게 흠뻑 먹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비처럼 하루 종일 쏟아지는 비처럼 맞으면 흠뻑 젖죠. 그러면 그게 정말 제대로 물을 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대요. 흠뻑 주셔야 돼요. 한번 주실 때. 그래야지 얘네들을 흡족하게 물을 잘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라 살짝 위에만 뿌려줬어요. 와, 요거 저거 금강닭에서 데려온 아이 뿌리 나왔더라고요. 와, 아주 탱탱합니다. 탱글탱글 너무 이뻐지고 있습니다. 뿌리 나왔고 수연도 제가 그 어디 심어놓은 게 있는데 부들부들 뿌리 나오고 있고 여기 수입닭도 몇 개 보이는데 어우 잘 커요. 건강하게 괜찮아요. 수입닭 여러분 뿌리 없어서 겁내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이 키워요. 우리 분갈이 우리가 그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들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분갈해서 뿌리 나오면 물 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입닭은 다 이제 굳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쁘게 더 오래 키울 수 있죠. 아니 일찍 볼 수 있죠. 참 아주 짱짱하게 몇 년 키운 것을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또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인재금도 아주 건강해져요. 소인재금 특히 이 아이도 조심해야 돼요. 여름에 물 너무 굶기니까 안 되더라고. 물 조금씩 주면서 여름에도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너무 마르더라고요. 와, 이게 뭐냐면 마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신한닭에서 정말 싸게 판매했던 너무 이뻐졌습니다. 분갈이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뿌리 다 나오고 있고 좋아해. 분갈이 못했네. 이게 뭐였더라? 석연화였나? 용어리 없나? 오, 이름표가 없네. 옷자라고 있네요. 저희 밖에다 내놔야 되나 보다. 어쩌라고 있네요. 제가 얘는 내놓고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같고요. 여기 미인 아이도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중앙에 있는 아이들 거의 약 여기도 분갈이를 다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한 거예요 분갈이. 여기 있다 수연. 여기 금강에서 정말 싸게 지금도 판매하고 있죠. 12,0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였고 라울 뭐 요거는 이 아이도 뿌리 나오고 있나 보네. 처음에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뿌리 나오니까 이 아이가 색깔이 이렇게 하엽들을 떼주면 하엽이 나왔다는 것도 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 많죠. 여기도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잘 찬물 먹여놓고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도 있고 그 이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된 아이들도 여기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분갈이 최근에 한 거예요. 이쪽에도 지금 분갈이해서 뿌리가 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물 한번 또 흠뻑 먹겠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제가 분갈이 여기 앞에 앉아서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여기가 해가 좀 늦게 들어갔고 안 더워요. 시원해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하고 이렇게 오늘 옥상의 안쪽에 있는 하우스 안쪽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이들 이제 뿌리가 다 나와서 크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 분갈이 안 해가지고 고목나무가 됐잖아요. 얘도 다 뽑아갖고 지금 합식을. 이게 레인드랍이고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와, 이것도 다 합식한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분갈이를 이번에 다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게 그 청솔인데요. 이 아이도 모아가지고 두 포트 있는 거 모아갖고 한 대다 넣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더니 꽃도 피고 그러더라고요. 살겠죠. 뿌리 나와서 이런 누다도 얘도 엄청 큰 누다였는데 다 제가 해체를 시켜갖고 다시 심었습니다. 깜깜하죠.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레티지아도 다 올 분갈이 합식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것도 밖에다 요산 안 내놨어요. 분갈이를 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레티지아도 잘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쁘죠? 풍성한 군생들. 그리고 이렇게 옥상닭은 제가 안에도 이렇게 많아요. 바깥에도 있지만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겨울 빼고는 이렇게 바깥에 이제 여름 오면 그게 굉장히 차가워져 이제 비가림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항상 고민해요. 매년 여름 장마 기간 끝나고 나면 그때 항상 고민하는 게이 차강. 차강하고 비가림 막 비닐로 덮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큰 비닐 갖다 놓고 소 걷었다 덮어줬다 막 그렇게 해서 여름을 나거든요. 아, 이번 여름도 참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키핑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이렇게 옥상 다육 안에 있는 아이들 분갈이 하는 아이들 뿌리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드리면서 오늘 밤 일요일 휴일 저녁을 마무리를 합니다. 와, 이것도 정말 이게 여러분 분갈이하고서 뿌리가 나왔니 안 나왔니 언제 나왔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뿌리 거의 나와요. 그래서 그때 물 주시면 맞는 것 같아요. 요새 계절에는 그렇고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분갈이를 좀 자제하는데 근데 뭐 환경이 좋은 키핑장이나 이런 데서는 뭐다 해요. 상관없이 그런 데서는 그냥 하고 해도 무리 없이 베란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옥상이 워낙 덥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저는 분갈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도 하죠. 전혀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폭풍 분갈이를 한달 동안 한 결과물이래요. 결과물입니다. 중앙하고 그다음에 이쪽 군생들 여기다 놨고 창들은 저 바깥에 저쪽 노숙장에 많이 있고요. 저쪽 반대편에도 저렇게 있습니다. 와, 다 재웠네요. 분갈이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또 기분 좋은 해나다요. 여기서 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옥상 다육 소식이었어요. 또 인사하나? 아까 했잖아요? 하지 않았나? 끊기 싫어서 그랬나 봐요. 오늘도 편안한 일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